JavaScript sorting array. 자, 정렬하는 거죠. 소팅 하는데 array 안에 있는 엘리먼트 값들을 어떤 정렬 기준에 따라서 정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공된 built-in method 내장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sort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rray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네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것을 ABCD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하는 sort 메소드의 결과를 보면은 자, fruits 자, 객체 array 객체에 여기 선언된 이름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그 객체에 속한 메소드 .sort 하면은 이 객체의 엘리먼트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fruits에 그 정렬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toStrings 우리가 메소드 앞에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안 쓰더라도 디폴트로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A, B 첫 글자를 보면은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꾸로 알파벳 순이 아니라 그 역순으로 하려면은 이제 한번 뒤집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sort한 이후에 리버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부터가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거죠.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리버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숫자를 소팅하려고 했을 때, 정렬하려고 했을 때 그 숫자를 여기에 있는 숫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캐릭터 스트링처럼 정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숫자의 어떤 크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25가 100보다는 더 적지만 실제 알파벳 또는 뭐 캐릭터 스트링으로 봤을 때는 2라는 맨 첫 글자 이 부분이 1보다 뒤에 있는 거죠.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가 더 큰 걸로 정렬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엉터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비교 함수라는 compare 펑션을 써서 그 sort 가로 안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는데 이 펑션은 이제 compare 펑션으로서 이제 그 정렬을 하려면은 두 숫자를 비교해서 큰지 적은지를 따져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왼쪽에 있는 게 적은 숫자여야 되니까 그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A-B 두 숫자를 정렬을 할 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단 빼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그 순으로 A는 왼쪽에 B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양수가 됐을 때 즉 B가 더 컸을 때는 양수가 됐을 때는 이제 A가 더 컸겠죠. A가 더 클 때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내야겠죠. 자, 그런 compare 펑션이 되겠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숫자 1, 5, 이게 이제 가장 적은 수는 왼쪽에, 큰 수는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만약 이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캐릭터 스트링들을 정렬할 때 했던 것처럼 그 compare 펑션을 없애버리고 sort 이 가로 속에 있는 그걸 정렬했을 때 이런 식으로 1이 이제 적은 캐릭터 스트링이기 때문에 1 이런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5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엉터리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compare 펑션을 써서 해야 된다. 만약 순서를 역순으로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 B, A-B를 B-A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수가 먼저 나오고 작은 수가 뒤에 나온다.
자, 컴퓨터 펑션에서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A하고 B, 이 부분에 그 빼기를 해서 그 결과가, 네거티브라는 것은 이제 그 A가 더 적고 B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한다면은 그 순위 맞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만약 이게 양수다 하면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큰 수는 이제 뒤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바꿔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정렬한 예를 또 보면은, 자, 소트, 이게 두 가지를 여기다가 버튼으로 넣어놨죠. 그래서 이걸 클릭했을 때, 버튼이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펑션 콜로, my function 1이, 자, 알파베틱하게 정렬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캐릭터 스트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정렬하고, 만약 숫자로 정렬하면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펑션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sort하고 괄호하면은 알파벳 순으로 숫자가 뭐 다른 캐릭터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숫자로 우리가 정렬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 봤던 compare 펑션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만약 이제 어떤 경우에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이 있을 수 있겠는데, 랜덤하게 이렇게 어떤 숫자를 정렬하고 싶다. 랜덤하게. 특별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랜덤 넘버를 쓰는데, 우리가 매스라는 뒤에 객체를 나중에 배울 텐데, 산술 객체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이용, 이 부분의 오브젝트에 속한 빌트인 메소드가 있는데, 그게 랜덤마이즈 숫자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 숫자는 0부터 1 미만의 수를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0이나 1 미만 그렇게 했을 때 0.5에서 빼게 되면은 그 여기서 나온 숫자가 임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숫자보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이게 이제 0.5 이하면은 0 이하가 되겠고 그다음에 0.5 이상이 되면은, 0.5 이하, 0에서 0.5 사이면은 이게 값이 이제 0에서 0.5 사이에 값이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양수죠. positive인 경우는 이 숫자를 이제 비교해서, 각각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숫자가 이제 정렬할 때, 오름차순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뒤집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숫자가 0.5보다 크고 이제 0.1보다 미만이니까 적으니까 그 숫자는 좌우지간 0.5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밸류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순서가 A하고 B 순서가 그대로 적은 수는 우리가 왼쪽에 큰 수는 오른쪽으로 만약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랜덤 넘버를 우리가 제너레이션해서 이것을 임의로 이렇게 랜덤하게 우리가 정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를 때마다 그 여기서 제너레이션 되는 랜덤 넘버가 틀리기 때문에 0과 1 미만의 수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틀리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을 어레이 안에 엘리먼트 값 중에 그것을 찾아낼 때 우리가 이제 소팅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새로이 정렬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적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인덱스 넘버 제로 하면은 그게 가장 적은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게 이제 length 마이너스 1, points length 마이너스 1, 전체 엘리먼트 수 빼기 1 하면은 그것의 인덱스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이 그 array 엘리먼트로 있게 되겠죠. 소팅 이후에. 그래서 그 값을 빼내면은 우리가 가장 낮은 값, 가장 큰 값을 이렇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포인트 제로 인덱스 번호가 제로니까 가장 낮은 수를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렬했을 때 여기 보면 1이죠. 그래서 1 결과를 여기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컴팩 펑션에서 이 부분을 B-A 해주면은 그게 이제 가장 큰 수가 왼쪽에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인트 제로 인덱스 번호면은 가장 큰 수 100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많은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소팅해 가지고 뭐 하나 값을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맥스가 뒤에 이제 그 나올 텐데 이 매스 객체 속에 속한 메소드로 맥스가 있는데 이 맥스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레이의 엘리먼트 중에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 뭐 어플라이 메소드를 이용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하고 이거 맥스 그다음에 맥스 안에 이렇게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추출해낸다. 가장 큰 값을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민값과 맥스값을 이런 다른 C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많이 그 이용되는 예가 되겠는데 일일이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내는 거. 자, 편리한 뭐 빌트인 메소드가 있으면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찾는 거예요. 맥스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하고 비교해서 그것보다 크면 좌우지간 맥스 값으로 계속 하나씩 엘리먼트들을 비교해 가면서 최종 남은 그 맥스 값이 그것이 이제 맥스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인피니트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그런 최고치를 추출해낸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민 값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포지티브 인피니트를 이용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적으면은 적은 것을 민 값으로 계속해서 가장 적은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반복문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뒤에 이제 파일 반복문이 뒤에 포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때 이런 반복문에 대해서는 배우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엘리먼트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 비교를 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브젝트 어레이 자, 엘리먼트가 이렇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차인데, 차의 어떤 그 연도, 뭐 생산 연도라든가, 그런 연도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런 차가 있는데, 이런 차 각각이 객체가 되겠고 그것이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어레이의 각각이 엘리먼트. 그 엘리먼트를 이렇게 또 정렬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객체 A라는 객체 EL. 자, A라는 객체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어요. Cast the sort 하면은 A가 이런 객체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연도 property year year를 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A-B를 앞에 컴팩 펑션을 상기해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오름차순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만약 B-A를 또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내림차순으로 되겠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쪽 왼쪽은 보지 말고
연도만. 그걸 이제 이렇게 그 객체에 속한 EL, property, 그 객체에 속한, 여기서는 AB를 파라미터로 패싱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AB라는, 이 안에 컴팩 펑션,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제 소팅된 결과죠. 첫 번째 어레인,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그 결과를 이렇게 소팅해서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도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다. 그 프로퍼티, 여기서는 이 프로퍼티를 기준으로 또 왼쪽에 타입, 타입이라는 속성, 금방은 이어 속성으로 했지만, 타입 속성의 값이 알파벳으로 또는 뭐, 그 역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금방 그 봤던 애죠. 자, 이렇게 컴페어 펑션을, 자, 객체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를 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타입으로, 이제 차 객체의 타입 속성으로 그것이 알파벳으로 정렬이 되도록, 자, 정렬이 되어 있죠. B, S, V, 맨 첫 글자 보면은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이걸 구현한 것은, 이제 앞에서와 비슷한 요령으로 타입. 그렇지만, 그 로우 케이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놈이 더 큰지 X하고 Y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안의 값이 마이너스냐 또는 플러스냐에 따라서 그 순서를 항시 정렬할 때 바꿔주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두 수의 또는 여기서는 타입이니까 두 차 모델들의 순서를 알파벳 순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X하고 Y를 이제 바꾸면은 이제 이게 역순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 Y를 U로 하고 밑에 X를 한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역순이죠. V, S, B. 그러니까 변화가 그냥 없게 되겠는데, 만약 이 부분을, Volvo를 앞에다가 뭐, 다른, 뭐, C로 해. 이렇게 일단 그 앞에 바꿔서 A, B, C, D 순서를 좀 변경하는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S,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가 객체도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참조해 보고 개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array iteration method. iteration은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예가 간단히 나오긴 했지만 각 엘리먼트에 그 따라서 그것 값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전체 엘리먼트를 쭉 훑어가는, 그래서 전체 엘리먼트를 다 이렇게 체크해서 그걸 어떤 응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for each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각 엘리먼트를 체크해서. 그 각 array 엘리먼트에 대한 펑션, 이게 이제 callback 펑션이라는 거다. 자, callback 펑션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애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for each하고 괄호 속에 있는 게 callback 펑션이죠. 각 엘리먼트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 펑션이 콜되고 그 밸류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건 혼동스럽게 하고 여기서는 별 지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해도 결과는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값 절차는 45, 그 다음에 4, 9 이런 식으로 45 받았을 때 my function call이 되고 callback function 이 부분이 값이 45가 넘어오고
그 45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텍스트 empty 스트링이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쭉 concatenation 해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 브레이크로 이렇게 각각 라인을 띄우고 그래서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밸류만 고려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자 이것에 대한 포이치에 대한 지원 이 메소드를 언제부터 지원했는가 각 브라우저에 따른 버전 넘버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또는 그 이하는 항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걸 안 쓰니까 더 이상 그 마이크로소프트 지원 않고 엣지 크로미움 엣지 이걸 지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겠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 이런 브라우저를 버전을 어떤 뭐 그 다른 나라에서 저 뭐 후진국이라든가 거기서 새로이 업데이트 않고 썼다 하면은 거기 서비스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다 새로이 업데이트 됐다고 가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더 단순해지겠죠. 이런 기능들이 많이 메소드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그 문자 그대로 필터는 이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데 걸러내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터 자 이 어레이가 있었죠.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umbers라는 어레이에 이 객체에 속한 필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필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my function, callback function이죠. 여기서도 index하고 array는 이제 생략해도 무방하겠어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삭제하고. 결과는 똑같죠. 각각의 value 값을 받아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callback function 내에 있는 이 비교. value가 18보다 크냐? 크면 이제 positive니까. 그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큰 것만. 45 골라내고 25 골라내고 그래서 결과를 이 over 18이라는 array 여기에 새로운 array죠. 여기에 담아서 그 결과를 over 18이라는 결과를 그 array를 출력한 게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그런 얘니까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reduce 메소드가 있는데 이 reduce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나로 이제 줄이는 single value로 줄이는 그래서 이것도 그 오리지널 array는 가만두고 줄여서 새로운 array를 만드는데 그 array 이름을 여기다 줄 수 있죠. 자, my function에서 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여기서 이제 토탈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토탈에서는 이제 내용을 보죠. 여기서도 이제 파라메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덱스하고 레이는 필요 없고 앞에 두 개는 필요하니까 이걸 간단화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지우고 보면은 자, 이 토탈을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밸류 값이 이제 넘어오겠죠. 자, 이게 콜백 펑션 리듀스 메소드의 내장 여기 있는 콜백 펑션 마이 펑션이 콜 되는데 그때 이 밸류가 각각이 넘어오는데 그 밸류 값이 이렇게 쭉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값 샤페이징 결과가 이제 하나로 됐죠. 그래서 리듀스 됐다. 그래서 리듀스 시키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어요. 자, 리듀스 메소드에 파라메터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겠는데, 콜백 펑션 뒤에 그때 이것은 이니셜 값이 되겠어요. 그때 이니셜 값을 주면은 그 이후로 이제 토탈 값이 이니셜 값이 그것에 누적이 돼서 다른 것들이 합하면 99인데 100에다가 뒤에 것들을 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값을 더 변경을 시켜보면은 그 이니셜 값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듀스 함수의 메소드의 성격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응용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리듀스 앞에 것은 리듀스 N쪽부터 엘리먼트를 봤을 때 N쪽부터 쭉 이렇게 더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것은 뭐 오른쪽에서 더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순서는 이제 오른쪽부터 그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오른쪽부터 쭉 이렇게 더해서 결과를 토탈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자, reduce right. 자, 이것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또 ever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array하고 연관된 메소드들이 좀 많이 있는데, every 메소드는 문자, 여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array value들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every 메소드를 여기 썼죠. 그 다음에 my function, callback function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는 것이 value 값이 이 각각의 엘리먼트 value 값이 18 이상인 건지 모든 값들이 18 이상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45는 이상이지만 나머지 이것들은 아니니까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every를 가지고 이 메소드를 가지고 이 조건을 체크해서 모든 value 아이템의 value 값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지 체크해서 모든 조건이 만족되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다. 그래서 every가 되겠고 메소드 이름이 그 다음에 sum은 이제 몇 개만 어떤 몇 개의 값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응용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sum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sum 몇 개가 이 value 18을 18 이상 된다 그러면 true가 되겠어요. 45하고 25 그 중에 하나라도 18 이상, 18보다 큰 게 있으면은 true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index of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array에, 이것이 이제 array 객체에 속한 메소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index, 찾고자 하는 어떤 단어, character, 이것을 여기서 이제 찾아서 애플이라는 단어죠. 여기서는 그것의 인덱스 번호, 인덱스 번호는 항시 엘리먼트 첫 번째 것이 0이니까 0, 1, 2, 3, 4 이 순으로 그래서 애플의 인덱스 번호는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포지션이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array 객체명 dot index of 해서 찾고자 하는 단어 캐릭터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서 찾으면은 그것의 A에는 그 인덱스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출력한 것이 여기에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파라미터를 하나 더 줘서
이거는 이제 옵셔널하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 스타트하는 인덱스 번호, 이것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을 못 찾았을 때, 그때는 이제 값이 리턴되는 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 그 여러 개가 애플이 있는데 그 앞에 것 말고 마지막 것을 찾고자 할 때는 인덱스 오브 대신 라스트 인덱스 오브를 써야겠어요. 자, 여기서 라스트 인덱스 오브를 써서 애플이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 게 0, 1, 2가 되겠죠. 2인데 그 2인데 거기다 플러스 1 해서 3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게. last index 할 때 인덱스를 i 대문자로 소문자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case sensitive 하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실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앞에서 봤던 index of 자, 그 실제 그 사용한 예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index of가 이렇게 뒤에 last index of 할 때는 그때는 i가 이제 낙타의 등처럼 혹처럼 대문자는 혹처럼 생각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index of 할 때는 i가 소문자인 걸 볼 수 있겠어요. 만약 이것을 이제 대문자로 썼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없죠. 이건 영털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봤던 거고. 자, 이것도 last index of도 스타트하는 인덱스 번호를 써서 그 이후 것만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레이 객체에 속한 게 계속 많이 나오는데 find라는 게 있어요. find는 이제 그 의미가 항시 이 메소드 명칭과 관련이 되니까 그걸로 해서 연상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find는 그 어떤 값을 원하는 값 여기서는 계속 이제 유사한 예가 나와 있는데 18 이상인 그 18보다 큰 것을 찾아서 그 결과를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 엘리먼트 찾은 이 중에 이제 29도 있지만 첫 번째 거 그것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보면은 find 메소드는 첫 번째 array 엘리먼트 그 테스트 펑션을 이게 테스트 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통과하는 그 값을 보여준다. 첫 번째 엘리먼트의 값을.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값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find index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i는 낙타의 혹처럼 그런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되겠는데 대문자로 써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인덱스 번호 첫 번째 통과를 한 테스트를 통과한 첫 번째, 이건 3이죠. 0, 1, 2, 3. 그 결과를 볼 수 있겠고. 자,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오브젝트인데, 데이터 오브젝트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오브젝트죠. 그래서 데이터 오브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한 그 예가 있는데, 이렇게 new date 하면 데이트가 이렇게 생성자 함수인데, 새로운 객체인 데이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것의 출력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연월일시 시분초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new date하고 construct new date constructor 이거 함수를 써서 만들면 되겠어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 가로 속에 연월일시 이런 파라미터들을 넣어주면은 그 파라미터의 값에 따른 데이트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한 개 넣어서 만드는데 그때는 이 숫자의 단위가 밀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스트링은 DA가 나올 텐데 이때 코테이션 마크 안에 스트링 객체로 날짜와 연관된 정보를 넣어주면은
그런 식으로 또 데이터 객체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new, 금방 앞에서 본 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데이터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앞에서 봤던 또 다른 예처럼 이렇게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넣어서 해주는데, 년, 월, 일, 시, 분, 초인데, 이게 맨 밑에 있는 것은 밀리세컨드가 되어 있어요. 그 밀리세컨드까지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 있다. 이걸 안 넣어주려면 이렇게 그건 빼버리면 되겠어요. 그 앞에 것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쭉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년, 월, 일, 시 할 때 월이 0부터 1월이 0이 되겠어요. 그래서 11일이면은 12일이면 이것은 이제 노, 그 디셈버 12월이 되겠어요. 그 부분을 이제 조심해 줘야겠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출력을 이렇게 데이터 객체를 만들고 그걸 출력을 해 봤더니 실제 2018년 11일이 이제 12월이 되는 거죠. 디셈버.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줄여서 그 앞에 줄이면 줄인 만큼 그만큼 이제 우리가 초기 데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쭉 줄여 나갈 수 있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일 이 부분은 0부터 1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이건 12월을 의미한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경우, 하나 값을 이렇게 사인하면 2018년으로 이렇게 데이트 객체를 만들고 싶은데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나만 있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밀리세컨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플러스 2018 밀리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70년 1월 1일 2초, 2초하고 18밀리세컨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그 플러스 9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한국 시간이 표현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숫자를 년 자리에 숫자를 두 개만 넣어주면 그것은 이제 1900, 그 다음에 그 숫자 두 개, 한 개면은 이것 같으면 1909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1909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일이면은 항시 12월 디셈버를 의미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0으로 한번 줘보죠. 0. 자, 영은 이제 January가 되겠죠. 이렇게 January.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한 개를 줘서 만들 때는 이제 한 개면은 0이건 뭐 어쩌건 0 밀리세컨드니까 1970년 1월 1일. 그 다음에 이런 숫자면은 그 시점 이후로 밀리세컨드. 마이너스면 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 스트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array 객체의 객체명 뒤에 투 스트링해서 스트링화 시키는 것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데이터 객체 뒤에 점 투 스트링을 써서 스트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UTC 포맷으로 보고 싶다 하면 UTC하고 스트링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포맷이 약간 틀리니까. 그래서 UTC 포맷으로 된 것은 뭐 앞에 그냥 to string과는 약간 틀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된 거다. UTC는 GMT, Greenwich Mean Time의 시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to date string 하면은 더 읽기가 쉽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포맷으로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ISO 표준 포맷으로, ISO 표준 포맷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toString인데 여기 중간에 ISO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ISO 표준 포맷이 되겠어요. 그래서 년월일시, 년월일하고 그 사이에 시 안에 T가 있고 끝에 Z가 있고 하는 이런 포맷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데이트 포맷을 쭉 보면은 금방 앞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ISO 데이트 포맷은 이런 거다. International Standard.
format. 그 다음에 short date. 이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그 약어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short date 표현법도 있고, 길게 표현하는 이런 법도 있고. 뭐 이건 뭐 데이트의 포맷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되겠어요. ISO 데이트는 이렇게 YYMMDD 이런 스타일로. 이해만, 데이터와 타임만, ISO 데이트, 데이터와 타임까지, 이렇게 데이트, 타임까지. 이게 ISO, 아까 T하고 Z 있던 것처럼 그 안에 시가 들어가겠어요. 시분초. 그래서 데이트하고 타임이 이렇게 T로 쪼개지고, UTC 타임이 캐피탈 레터 Z로, 이제 디파인이 되고, 그것이 쓰인 걸 앞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쭉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long date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포맷도 가능하고, 네, 밀리세컨드로 바꿀 때 데이트하고 파스 메소드를 쓰면은 밀리세컨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 그 응용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쓰면 되겠지만, 그렇게 흔히 사용되는 메소드는 아니겠지만. 자, 이런 것도 있다. 밀리세컨드로 이렇게 환산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객체의 메소드들을 쭉 또 보면은 이렇게 그 얻기 위한 것, 그 시간을 얻기 위한 것, 연도 또는 월, 일, 연월일 또는 시간.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올 텐데 그건 뒤 챕터로 세트도 있다. 세팅하는 거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미 있는 데이트 객체의 것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년만 빼오는 것, 월만 빼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미리 이야기했었는데, 만스는 항시 제한율이 1월이 0이니까 그걸 조심하고 0부터 11일까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쓰는 것과 똑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get time 하면은 그것은 이제 타임을 밀리세컨드. 그것은 1970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그 밀리세컨드로 환산해서 보인다. 그 다음에 get day라는 게 있는데, 이 get day는, 올화수목금, 일월화수목금 요일이죠. 그래서 요일인데, 일요일은 0이고, 토요일은 6이 되겠어요. 그래서 0, 1, 2, 3, 4, 5, 6이다. 일주일이 7개가 0부터 6까지 표현되니까 이 부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만스, 이 부분도 0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0이 January이고 이건 0이 일요일이 되겠어요. 자, get time. time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밀리세컨드로 숫자를 리턴해 준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 써진 대로 그 이름대로 full year, month. month는 0부터 11일이니까 지금 연월일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 보여준다. 만스 January가 0부터 시작하니까 12월은 December. 지금 5월이다. 그러면 4가 5월이면 이제 4가 되겠죠. 4.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로 만들어서 그 어레이의 인덱스 번호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get month 인덱스 번호죠. 데이트 객체에 만들었고 지금의 month를 0부터 지금 5월이면 이제 4가 나오고 4월이면 0, 1, 2, 3, 4, 5월을 출력을 해주겠죠. 데이트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1부터 31일 hour minutes
각각의 값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get 할 수 있다. 여기 메소드 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get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날짜 데이인데 데이는 그 무슨 요일인가 그리고 일요일은 0이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해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이 금요일이면 금요일은 5가 되겠죠. 5. 자, 제로는 Sunday를 의미하고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인덱스 번호로 추출된 것을 그 값 get의 0부터 6까지 있는 것을 0, 1, 2, 3, 4, 5, 6 해서 Sunday를 0, Monday를 1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과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지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예,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UTC 데이트와 연관된 메소드는 전부 다 get 데이트 똑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UTC를 넣어서 이 포맷으로 자 UTC는 Universal Time Coordinated Universal Time Zone이 되겠어요. 그 포맷이 되겠어요. 자 전부 다 마찬가지. 자 이것과 연관돼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그 데이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면은 굳이 이 레퍼런스는 참조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엑서사이즈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다음 앞에서는 게시였지만 이제 세트 설정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날짜로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트 또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렇게 set time은 아까 이야기한 것 get time과 같이 숫자 하나가 밀리세컨드 유닛이다. 자, 이 부분 쭉 세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니까 쭉 참조해보고. 아월, 미니스, 세컨드 초까지. 그 다음에, 날짜 개체를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today라는 이름, 하나는 someday인데 today는 지금 날짜고 someday는 2100년 1월이죠. 1월 14일. 자, 1월 14일.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compare operator로 비교를 해보면은 someday가 today보다 더 크면은 오늘이 2100년 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이 2100년 1월 14일 이후다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출력해 보면은 당연히 그 전이니까 before로 나오겠죠. 오늘 실제 오늘 날짜가 2100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 챕터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매스 오브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매스 랜덤아이즈 할 때 랜덤 메소드를 먼저 썼는데 이게 이제 매스에 속한 건데 그것 말고도 다른 메소드도 있고 프로퍼티도 있는데 여기서 파이라는 프로퍼티를 보면은 이건 이제 3.14 이런 파이 값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매스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들하고 틀리게 이건 컨스트럭터 펑션을 이용해서 생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매스 프로퍼티드 금방 본 것처럼 파이라든가 또 오일러 상수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스퀘어 루트 2를 스퀘어 루트 하는 거 또 2분의 1을 스퀘어 루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내추럴 로가리즘 2의 내추럴 로가리즘 10을 내추럴 로가리즘을 한 거 로가리즘 베이스 2로 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이런 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 쓸 이유는 없는데, 만약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은 매스 쪽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이제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라운딩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한 이제 메소드들이 뭐가 있는지, 씰 펑션 같은 거 있죠. 씰은 천장인데 제일 더 큰 수, 어떤 주어진 숫자가 소수점일 때 그거보다 큰 어떤 정수를 구하고자 할 때, 플로어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가까운 아래에 어떤 플로어 바닥이죠. 그런 숫자. 또 트렌케이션 하는 거, 자르는 거. 자, 라운드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그 A를 실제 쭉 보여주고 있으니까, 라운드는 이렇게 반올림 이하 이사 반올림을 해서 4.9는 5로, 4.4는 4로 이렇게 라운딩 하는 거. 마이너스 4.2는 4로, 마이너스 4로. 그다음에 씰 펑션, 씰 메소드가 이렇게 또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인테저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플로어 펑션, 플로어 메소드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 또 트렁케이트 하는 것은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 소수점 이하는. 자, 여기서 이제 사인이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부호죠.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인 마이너스 하는 이제 그 마이너스죠. 0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니까 그냥 0으로. 그래서 세 값 중에 하나로 리턴을 해주는 것이 사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의 부호를 그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또는 이렇게 0인지 그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8의 몇 승. 그래서 이거 8의 2승이기 때문에 6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퀘어루트. 어떤 숫자를 이렇게 스퀘어루트로 64는 이제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BS. 이것은 이제 앱솔루트 값을, 절대 값을, 마이너스 4.7에 이제 부호 없이 4.7이 되겠죠. 절대 값으로. 자, 이렇게 다양한 수학과 연관된 것들은 매스 오브젝트에 속한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아까는 사인이 이제 SIGN으로 이제 그런 사인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sin. 사인 코사인 할 때 그 사인이 되겠어요. SIN 이렇게 써서 이거 할 때 이 안에 가로 속에 있는 것은 레이디언 값이 돼야 되니까 레이디언 값으로 변환을 할 때는 이렇게 앵글로 주어진 것을 변환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90도면 이제 그것을 곱하기 이렇게 파이 나누기 180 해서 레디언 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민과 맥스 값,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그 가로 속에 미니멈 값을 추출해낼 수 있고, 또 맥시멈 값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메소드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데, 더 많이 잘 활용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 그 한국.net 이름 포털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보이고 또 광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주로 광고는 내 책과 관련된 거지만 그걸 랜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는 이 메소드를 썼어요. 자, 이것은 꼭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 쪽 스크립트에도 이런 랜덤화이지 시키는 메소드는 있으니까, 내가 쓴 것은 주로 이제 이쪽 그 자바스크립트의 클라이언트 쪽에 그것보다는 서버 쪽에서 아예 랜덤화이지 시켜서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양쪽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 값은 리턴되는 게 0부터 1 미만이 되겠어요. 0은 포함되고 1은 미만, 그 1은 포함하지 않는. 자, 그리고 숫자 랜덤 한번 이건 살펴보죠.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그 랜덤 넘버로 제너레이션 해준 그 값을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또 다음에 또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틀린 다른 값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1 미만인 숫자가 되겠어요.
0은 포함시킬 수가 있겠고, 할 때마다 틀리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게임이라든가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그런 랜덤한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든가 그런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로가리즘 계산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자 로그 이걸 이용해서 로가리즘, 자 이건 베이스 2 로가리즘, 베이스 10 로가리즘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앞에서 배운 것들 그런 메소드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아, 앞에서 얘가 안 나온 것들도 있지만 아크 코사인이라든가 아크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필요한 경우 이쪽 메소드에 속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챕터로 가서 보면은, 자, 그 중에 이제 랜덤이 좀 중요하니까 이건 별도의 챕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랜덤을 보면은, 아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한 거 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0부터 1 미만의 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는 어떤 인테제 값, 그것이 0부터 10일 수도 있고, 0부터 9까지. 10이면 1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10은 포함하지 안 되겠어요. 10을 포함시키겠다 하면은 11까지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 값을 99까지, 0부터 99까지 하고 싶다. 그 숫자를 제너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원하는 그 랜덤 넘버들, 어떤 범위에 있는 랜덤 넘버들을 0부터 1 미만의 것이 나온 것을 거기에다 이런 식으로 곱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 101을 곱하면 0부터 이제 100까지 범위의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금방 그것을 좀 제너레이션, 더 제너럴라이즈 시키면은, 민값과 맥시멈이 있으면은 그것에, 이렇게 빼서, 어떤 그 범위를 정할 때,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원하는 범위의 숫자, 랜덤하게 나올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의 미니멈값, 맥시멈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오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멈값이 포함시킬 건지, 또 맥시멈값을 그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그 미만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플러스 1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아마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리안. 이제 불리안은 그 트루냐, 펄스냐죠. 그래서 불리안도 이제 이게 어떤 컨디션을 어떤 if statement 이거 따질 때 그걸 컨디션을 따라서 따져봐가지고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건문 그 이것이 끝나면 이제 바로 컨디션을 한 statement 조건문을 if then else를 이제 배울 텐데 거기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boolean 펑션을 보면은 자 이것을 boolean으로 이렇게 씌우면은 이런 펑션 이름이 boolean인데 이것이 이제 트루냐 펄스냐를 리턴해 준다. 자, 그거 빼고 이렇게 하더라도 트루냐 펄스냐를 리턴해 준다. 그다음 이제 불리안 값과 연관이 많이 되는 이 결과가 컴패리즌 그다음에 컨디션 오퍼레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같냐 또 크냐 적냐 이런 비교죠. 비교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트루, 그렇지 않으면 펄스, 불리안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값을 우리가 불리안 값으로 변환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실제 값이 있으면은 그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상관없이 어떤 그 캐릭터 스트링이건 이게 플러스 이런 걸 상관없이 전부 다 true가 되겠어요. true. 이런 펄스 자체 이것도 불리안 값으로 하면은 어떤 것이 있다. 아, 펄스 캐릭터 스트링처럼 이것도 이렇게 true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펄스라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건 펄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캐릭터 스트링처럼 이렇게 하면은 한 개 코트건 더블 코트건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는 전부 다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 true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이렇게 뭐가 없다. 밸류가 없다. 0, 뭐 0은 없는 걸로. 그럼 다 false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0도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이렇게 empty string. 이것도 없다.
이건 좀 제 주의 깊게 잘 기억해놔야 되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펄스가 되겠어요. 없다. 그 다음에 X가 undefined 됐다. undefined 되는 것을 이렇게 불리한 값으로 변환해보면 그것도 펄스다. 그 다음에 null도 뭐 없다. 이건 다 펄스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만들 때 그 혼동되지 않고 잘 써야겠습니다. 자, 펄스 그 자체는 펄스니까 펄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not a number 이것도 어떤 없는 거죠. not a number, number가 아닌 이것도 펄스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온 것들. 자, 불리언도 이렇게 new 키워드를 써서 객체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이건 그냥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혼동스럽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족처럼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쓰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패리전, 비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자, 컴패리전은 컴패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고, 자, 먼저 컴패리전 오퍼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컴패리전 같냐? 같냐? 자, X가 이제 5예요, 여기서. X가 5인데, 여기서 X8과 같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리죠. 펄스죠. X가 5인데, 5하고 같으니까 true고. 자, 여기서 5는 이거 numeric number 5인데, 숫자. 여기서 이제 캐릭터 5죠. 근데 이걸 숫자로 바꿔서 5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true로 보인다. 이건 좀 이제 주의 깊게 이것을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값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를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건 두 개 다 같으니까 true가 되겠는데, 이것은 값은 비록 true였지만 값만 비교하면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면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는 not을 의미하죠. not equal. 8과 5는 not equal이니까 true죠.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해가지고 value가 equal이 아니거나 또는 데이터 타입이 이퀄이 아니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true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not equal. 자, 5하고 그 이게 not equal value. 근데 이거는 이제 같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true가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살펴보고 이게 비교, 크냐 적냐, 또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comparison operator가 되겠습니다. true, false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어떤 나이 18세 미만이면은 뭐 투표권이 있다 없다라든가 그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비교연산자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논리연산자로 논리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지털 회로에서 배운 AND, OR 게이트, AND 게이트 또 not 게이트 뭐 이런 거처럼 and, or, not 표시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표시는 이렇게 and 두 개면 and가 되겠고 파이프 두 개면 or가 되겠고 이렇게 느낌표면은 not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5가 여기서 보면은 x가 10 이하인데 y가 1 이상이고 두 개 조건을 만족하는지 x가 실제는 6이고 y가 3이에요. 두 개 조건을 이게 만족시키고 있죠. 여기 x가 6이고 y가 3이니까 두 개. 이것도 and, 이것도 1, 이것도 1, true. true가 되겠어요, 전체가. 이것은 x가 6인데 5 아니죠. false죠. 5가 y가 이게 5 아니죠. 3인데. 그러니까 다 false가 되겠어요. 그럼 x는 y 아니죠. false죠. false를 반대로 뒤집으면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디셔널 터널이 오퍼레이터. 이건 이제 삼겹. 자, 여기서 삼중이죠. 이게 컨디션이 있고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true면은 value 1이 이 variable에 assign 되고 이 컨디션이 false면은 value 2가 이 variable에 assign 되는 것이 이런 question mark 그 다음에 colon을 써서 표현하는 터널이 오퍼레이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보죠. age가 지금 age가 age 18인데 이걸 한번 10으로 한번 바꿔서 트라이를 해보죠. 그러면 10은 too young to vote.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자, 여기서 age가 값이 자 이렇게 해서 age 값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엘리먼 여기 이 입력한 값을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 에이지에 할당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18보다 이하 미만이다. 만족됐죠. 18 미만이다. 그럼 2 0이죠. 만약 18보다 더 큰 어떤 30 넣어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30 try old enough to hold. 그러면은 그것은 이게 아니고 펄스가 되니까 두 번째 이것이 되겠죠. 펄스인 경우 old enough. 그 결과를 여기다가 보톱을 그 캐릭터 스트링을 받은 것을 여기다가 이놈 to boat와 concatenation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자, 좀 이제 그 캐릭터 스트링 숫자들인데 하나는 캐릭터 스트링으로 된 뉴메릭 넘버 캐릭터 스트링이고 하나는 그냥 순수한 뉴메릭 숫자하고 그걸 비교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지 잘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12 캐릭터 스트링인데 이놈을 숫자로 바꿔서 비교를 이렇게 했죠. 12. 그래서 true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전 이건 비교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이제 펄스로 비교가 안 되는 거 펄스. 자, 이놈 두 개의 캐릭터 스트링을 비교를 했을 때 2가 더 1보다 캐릭터로 봤을 때 2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펄스가 되겠고 이건 이제 트루가 되겠죠. 예, 두 개 다 캐릭터 우리가 더블 코트로 씌워서 캐릭터 스트링을 본 거죠. 이것은 같은 게 아니니까 펄스가 되겠고